우리 동네에는 가벼이 지나쳐지지 않는 명소 한 곳이 있습니다. 연어가 태어나고 그 연어의 일생이 마무리되는 곳. 폭포 소리가 막힌 속을 뚫어주는 멋진 곳입니다. 태어나고 떠나 살다 온몸에 상처가 나도록 물살을 거슬러 올라 신비함을 머금고 태어난 곳을 다시 찾아와 생명을 탄생시키는 목적을 이룬 뒤 생을 마무리한다는 연어의 일생. 갈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. 연어는 저 높은 폭포를 뛰어넘는다지요. 드디어 뛰어오르는 연어를 포착했습니다. 마음이 숙연해지는 장면입니다.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사람들인데 말이죠. 예수님이 세상이 요구한 높은 가치를 거슬러 낮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심으로 주의 본향, 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완성하시어 생명을 낳았듯이 어떻게 하면 세상 물결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, 썩은 내 나는 숨은 내면의 가치를 거슬러 올라 우리의 본향,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며 생명을 낳는 삶이 될 수 있을지. 온몸에 상처가 나도록 물살을 거슬러 올라 폭포를 뛰어넘는 연어의 몸짓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오늘입니다.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,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.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.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.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.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.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.
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가렵니다. 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